커트를 어떻게 쳐? 예? 예를 들어서 가위로 치지. 아, 이렇게 눈치 이렇게 봐가지고 형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어, 죄송해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양아치네. 그거 물어볼게. 동규 어떻게 데뷔했어 처음에? 아, 녹음실을 아는 지인 통해서 그 서울 스튜디오 동부이촌동에 있는 녹음실 놀러 왔는데 서울 스튜디오 놀러 왔는데 공유는 거의 거기 있던 거예요. 녹음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공유를 몰랐어요. 아예. 그런데 노래 한번 해볼래? 이래갖고 그냥? 어. 건반을 치고 노래를 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네. 네. 아. 그냥 데뷔 때 아, 먼저 녹음했던 거는 신뢰 사랑이 아니라 공유룸 4집에 있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네. 어떻게 부른 거지? 많은 날을 했어 우리 다시 만나자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부터 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이제 테이프로 백업해보고 가이드를 내가 들어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노래 하나만. 그 노래 하나만. 연습을 하고 나서 신뢰 사랑을 주더라고요. 타이틀곡을. 그래서 이제 그 불렀더니만 이제 대박이 노래가 맞죠. 이제 잘 된 거고. 나도 이제 다른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겨보고 싶어. 어쩌다 맘에 드는 그녀. 그 당시에는 뭐 마로니에고 뭐 대학로나 뭐 이대나 홍대원 신청 가면 다 니어커에서 그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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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계속 몇 달 동안 나왔잖아. 아니요 저는 사무실 재혁이도 그때도 알고 알던 사이야? 아니요 저는 사무실 21살 때 들어가서 그때 처음 봤죠. 그럼 이제 나만의 슬픔 때 아는 거죠? 네. 나만의 슬픔 녹음 과정을 이제 다 지켜보면서 이제 본 거죠 이제. 거기서 다 수발 들고 거기서 다 수발 들고 그 얘기하고 싶었어. 몇 년 수발 드셨어요? 아니 몇 년 수발 드셨어요? 그럼 몇 년 수발이라고 하기에는 뭐 형이 너무 잘해줘서 재욱이가 되게 안쓰러워. 아니 많이 챙겨주긴 많이 챙겨줬어요. 맨날 그 뭐 집밥 못 먹는다고 부모님 댁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밥을 좋은 형이었네. 가면은 막 어머님이 막 이만한 상자에다가 막 그 015B 때 받은 그 팬레터 쫙 해갖고 이거 동규가 이렇다고 막 자랑하시는 나보고 일부 보라고. 이거 있는 거야? 사랑하는 동규 오빠! 네가 그걸 읽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왜 그걸 형복이 읽으라고 그래? 약간 그림이 상상이 된다, 재밌다. 아, 재욱이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지지, 얘기 좀 해. 잘해주고 싶어져. 아유, 진짜 잘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너를.